경제생활, 경제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도록 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정도 나오네요. 자, 음식과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 밥이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농부, 그죠? 정미소 직원, 시장 상인, 택배 기사 이런 분들이 노력해요. 쌀을 그저 들에서 벼를 농부가 갖고 온 거죠. 그 쌀을 정미소에 가서 쌀을 하얗게 껍데기를 까가지고 쌀자루에 담아 주는 데가 정미소죠. 정미. 뭐요? 곡식을 찢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정미소래요. 한번 우리 정미소. 우리 시골이 아니라서 원장님도 정미소 낯설죠? 여기 있다. 고산 정미소. 그죠? 정미소는 겉 안에가 뭐 있냐면요. 여기다가 그 농부가 가져온 거를, 그지? 콤바인에서 껍데기 있는 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다 넣으면은 쌀만 이렇게 하얗게 해서 여기다 하얀 쌀이 쌀자루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해서 포장까지 하는 이 일을 하는 곳이 뭐다? 정미소다. 정미소다. 시장 상인이 또 쌀 가게가 있으면 그죠? 마트도 마찬가지야, 그죠? 택배기사. 어부가 잡은 생선은 경매를 거쳐서 팔려요, 경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경매. 우리 어부가 잡은 생선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지? 일단 소비자한테 팔면 좋은데, 어부는 빨리 부두에 와가지고 그냥 넘기고 나서 나는 또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 바빠. 그지? 바빠. 만약에 꽃게 잡는 철이다 이러면 꽃게 한달 동안 잡는 거야. 계속 1년 동안 잡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 파는 거. 그런데 경매 방법으로 경매장 이렇게 써볼까? 경매장. 골동품. 수산시장 같은 거. 어이, 있다, 이거 좋다. 이거 어부가 이렇게 잡아왔어? 이거 홍어야? 이렇게 딱 하고 뭐 이만큼 묶어 가지고 얼마 이렇게 부를 거 아니냐, 그지?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급수별로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사가요. 경매장에 가보면요, 요거 번호표 있고, 이거 뭐 묶어서 팔 거예요. 요거 하나마다 팔진 않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요. 경매를 거쳐서 팔리게 되고, 이 생선이 생선 가게에 배달이 되면 부모님이 사와서 우린 먹죠. 또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교사,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쳐 주죠. 또 급식실 조리사가 있어요. 점심 식사를 만들어 주고요. 환경미화원은 학교 주변 거리를 깨끗하게 해줘요. 교통경찰은 등굣길을 안전하게 지켜줘요.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음식과 관련하여 일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 까닭은 이거 조그만 거 읽어봐. 일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생활의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잘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뭐를 얻어요?
돈을 벌죠. 우리 돈이라는 말은 이 학생 때는 잘안 써요. 소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을 통해 소득을 얻어요. 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보람도 느껴요. 알았죠? 소득만 얻는 게 아니라 배우기도 하고 보람도 느껴요. 사람들은 일을 통해 대가를 받아야 그 대가가 소득이죠. 그 소득으로 뭐를 경제 생활을 꾸려나가요. 알았죠? 일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직접 물고기 먹고 싶으면 내가 바다 가서 잡아와야 되고, 그지? 밥 먹고 싶으면 내가 쌀을 갖다가 길러야 돼. 그지? 참 불편하겠죠? 편안하진 않겠죠? 죽지는 않지만 불편하겠죠? 그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서로에게 주는 도움 볼게요. 과자에서 회사에서 새로운 과자를 만드는 과정. 자, 일단은 새로운 과자를 만들 거야. 우리 신제품을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만들 수는 없잖아. 한 가지 정도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맨 처음에 조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이 허니 뭐 무슨 칩뭐 이걸로 결정했어. 그지? 결정했어. 응? 그 다음에 결정을 하면은 좋은 재료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알리기를 하고요. 광고죠. 광고와 포장지를 예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팔으면 돼요. 과자는 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과자는 만드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많은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요.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요. 자, 옆에 보도록 하자. 가정주부. 가정주부는 하루 12시간 이상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 12시간, 여기 정의가 나왔네. 그지? 이상 하면서 살림을 돌보고 아이들도 돌보고. 그지? 살림도 돌보고 아이들도 돌보고. 가계부도 작성하고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그죠?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직업 중 하나래요. 나도 가정주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가정주부가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돈으로 바꿔 계산하면 다른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과 비슷해요. 최근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남성들도 늘고 있대. 그죠? 소득. 생산 활동에 기여한 대가로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대가? 생산 활동에 기여한 대가로 얻게 되는 돈이에요. 소득이 없으면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경제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얻는 소득, 세 가지가 있네요. 근로소득은, 사장님 밑에서 회사나 공장이나 관공서 공무원이겠지, 그지? 밑에서 일을 하고 받는 거를 근로소득이에요. 사장이 아니야. 사장님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볼게요. 이건 사장님이 버는 게 뭐예요? 사업소득이에요. 내 가게에서, 내 회사에서, 내 공장, 아니면 내 밭에서, 그지? 맞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재산소득 볼게요.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그냥,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든가, 또는 건물을 빌려주고, 뭐 상가를 빌려주고, 아파트를 빌려주고 집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가 있어요. 알겠죠? 그건 뭐예요? 재산 소득이에요. 재산 소득. 그죠? 자,
우리가 과자를 먹기까지는 재료를 생산하는 사람, 광고를 만드는 사람, 그죠?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미래에 하고 싶은 일 볼게요. 미래 사회의 모습은 재료만 넣으면 음식이 되어 나오는 기계가 나오겠죠. 근데 전기 요금이 많이 그죠? 재료만 넣으면 음식이 다 되어서 요즘에 무슨 기계도 있었더라. 아주 많아요. 뭐 일단 제빵기 같은 거는 알죠? 재료만 넣으면 그죠? 얘가 막 반죽도 하고 그다음에 발효를 시키잖아요. 빵을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 되거든요. 몇 시간? 뭐 4시간, 6시간, 12시간 이런 식으로 숙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부풀어 올라요. 안 그러면 부침개처럼 돼. 응? 그래서 식빵 같은 거는 12시간, 12시간 숙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요만했던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되게 많이 부풀어 올라요. 한 3배 정도 부풀어 올라요. 응?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가고 싶은 장소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죠. 효도 관광으로 우주 여행도 갈수 있겠죠.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 2017년부터 우주 택시인지 뭐 이런 거. 미국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수십억 할 거예요. 이거 비슷하다. 택시. 택시 요금이 비싸겠지요? 있다. 이게 오늘. 7인승 우주 택시 이름은 CST-100이에요. 스타라이더? 스타라이너? 이거 오늘 뉴스에 나왔던데. 원장님이 이거 오늘 봤어. 어씨, 7인승 우주 택시래요. 신기하죠? 보잉. 보잉사랑 나사, 그죠? 미국 항공우주국이 함께 만든 거예요. 스타라이너라는. 어씨, 광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인 비상탈출 시스템 작동 실험을 2년 뒤까지 이어간다라고 그랬죠? 이 우주선을 만드는 장소의 면적이 집 30채를 합한 것에 맞먹는 그 공간이래요. 엄청 크대요. 이거를 만드는 게. 알겠죠? 우주 택시도 봤어요. 우주 택시. 한번 타보고 싶죠? 그죠? 환경이 오염되어 숨 쉬는데 필요한 공기를, 그죠? 산소, 응? 팔아요. 약국에. 물을 구하기가 어렵죠. 로봇과 지내면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예요. 미래 사회의 모습은 나쁜 점도 있네요. 미래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며 외로운 사람이 많아질 거다. 나는 그래서 뭐야, 그들에게
웃음을 주는 일을 하고 싶대요. 사람들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인공지능 자동차를 만들면 사람들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많아요. 많은데 비싼 거보다 아직 법 관련 사항 때문에 그지? 이게 그냥 도로에 와서 사고 날지 어떻게 알아? 그지? 법 관련 문제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차는요, 주로 전기차고 아주 작아요. 그래서 위험해요, 사실 굉장히. 무슨 말인지 알죠?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이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운전하시는 차도 많은데 그 사이에 이 차가 인공지능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할수 있겠어? 그지? 좀 아직 문제가 있죠, 약간. 그지? 미래에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환경 분야예요.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원장님도 최근에 올해 들어서 환경에 대해서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하네요. 주로 먹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죠? 항공 우주 분야.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시대가 되면서 항공 우주 분야에도 관심이 높아졌어요. 생명공학 분야. 식량과 의료 등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참사리 분야, 웰빙이라고도 해요. 건강에 좋은 먹거리, 행복한 삶에 대한, 건강에 좋은 먹거리랑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대요. 참사리, 마음과 몸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웰빙을 우리말로 바꾼단 말이 참사리래요. 웰빙이래요, 웰빙. 알았죠? 분업 보도록 할게요. 생산을 할때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일을 나누어 맡아 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분업이라고 그래요. 사회가 발전하면 분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분업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더 많은 그죠?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또 각자가 맡은 일에 전문가가 될수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이 만들고 각자가 맡은 일에 전문가가 될수 있어요. 분업의 단점은 동료들 사이에 협동심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난 이것만 하니까, 그지? 한 가지만 하니까. 기업 볼게요.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팔거나 제공하는 형태로 돈을 벌어요. 기업은 뭐라고? 이윤. 이윤이 뭐야? 사업을 하면서 남긴 돈. 그죠? 그죠? 남긴 돈이에요. 내 본전 말고, 그지? 투자한 거 빼고. 이 돈을 벌으려고, 그죠?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해주죠. 그죠? 일자리를 제공해요. 또 기업은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죠. 또 기업은 뭐예요? 소비자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죠. 맞아요? 미래의 유망 직업, 환경 전문가, 빗물 사용 연구원, 태양열 에너지 연구원, 놀이 디자이너, 청소년 합창단 운영자, 스트레스 해결사, 수면 카페 운영자, 숲학교 학교 지킴이, 현장 학습 디자이너, 장애인 공동체 회사 운영자, 뭐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네요. 고마워.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누구는 학생을 가르쳐요?
교사라고 되어 있었어요.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그죠? 등굣길 나오면 사람들은 땡땡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요. 일일.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보람도 느껴요. 과자 만드는 과정인데요. 사람들은 뭐를? 도움을 주고받죠. 건강에 좋은 먹거리와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이라고 그랬죠, 아까? 참사리. 누구는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 그죠? 기업이죠. 밥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노력한 사람과 저 밥하고는 좀 상관이 없죠. 생선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건 잡아야 되겠죠. 그죠? 잡은 걸 운반하는 거겠지. 너무너무너무 쉬웠어요. 아, 나 진짜 유치원도 아니고. 그죠? 이거는 진짜 어린이집 수준이죠?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런 문제는. 그지? 좀 어려운 것만 했으면 좋겠어. 다가 누구였어요? 미아원이죠? 환경 미아원이었어요. 환경 미아원과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주는 3번. 도움은 뭐예요? 아, 이것도 지금 원장님이 옛날에 막 30년도 더 됐구나. 아씨. 뽀뽀뽀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랬는데. TV 유치원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가라 사람들이 하는 일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죠?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자, 가정주부가 하는 일인데요. 틀린 것은 하루에 4시간씩 집안일을 12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죠. 그죠? 12시간 이상.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까닭은 뭐예요? 그죠? 소득을 얻어서. 일단 소득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우리 소득으로 뭘 하죠? 경제 생활을 합니다. 경제 생활. 돈이래요. 생산활동에 참여한 거. 뭐예요? 소득이죠? 소득. 이걸로 경제생활을 꾸려나간다 그랬잖아요. 이 돈으로. 그지? 맞아요? 8번에 다 소득을 얻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5번. 그죠? 가게를 운영해서 돈을 벌고, 돈을 저축해서 이자를 받고,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받고, 아까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재산소득 있었죠?
세 가지, 그지? 일단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답은 5번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소비한 거예요, 소비. 그죠? 돈을 쓴 거야, 그지? 과자 회사에서 새로운 과자 만들 때 뭐예요? 좋아하는 과자를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새로운 과자를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 일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먹는 사람은 이거는 뭐예요? 생산하는 거죠, 생산. 만드는 사람들이죠, 생산 활동에 들어가고 그러죠. 이건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틀리죠. 과자 회사 사람들은 과자를 만들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조사한 다음에 뭐 한다라고 그랬어요? 좋은 재료를 찾는다 이런 거죠. 빨간 비행기, 파란 비행기. 분업을 통해 일했을 때 좋은 점이 아닌 것은 일이 더욱 쉬워지고 빨리 할수 있고 직업의 종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그지? 줄어들진 않겠지, 그지? 3번이에요. 품질도 좋아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을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하는 곳.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팔거나 제공하는 곳이에요. 기업이 될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상한 건데요. 미래사회의 모습 중에서 현재보다 더 좋아진 거, 좋아진 거. 우주여행 가면 좋죠, 그죠? 재료만 넣으면 음식 되니까 좋죠. 환경이 오염된대요. 이건 좀 부정적인 거네요, 그죠? 부정적인 거. 또 외로워하는 것도 부정적인 거예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인데, 그래서 좋은 점은 기업과 니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연이가 미래의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싶은 까닭과 관계의 깊은 모습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외로운 사람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웃음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이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조금 이렇게 숨겨놓고, 그지? 응? 그래야 되는데. 미래에 새롭게 생겨날 직업이 아닌 것은 앞에 서당 훈장 선생님. 이건 옛날에 있었던 거죠. 그죠?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미래에 주목받을 분야인데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환경 분야, 환경 분야. 환경 분야고. 미래에는 리을, 항공 우주 분야죠.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예요. 왜? 그죠?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시대가 돼서 그래요. 니은이 뭐였어요? 참사리 분야예요. 참사리 분야가 니은이에요. 참사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은 뭐예요? 앞에 있던 거 써주면 되겠죠? 어디? 앞도 아니고 옆에 있는 거. 이걸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쉽죠? 옆에 거 보고 그대로 쓰세요.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지? 쓰면 되겠죠?
좋은 건강.